자, 오늘 소개해드릴 파스타는 엔초비 파스타입니다. 엔초비는 이태리 말로 알리치라고도 하고 아치우게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이태리산 엔초비, 그러니까 알리치인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이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코스트코는 마진을 굉장히 적게 보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알리치 굉장히 제가 한국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태리에서는 이제 알리치라고도 멸치를 이제 알리치 엔초비가 이제 그 멸치인데 알리치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아치우게라고도 하는데 그두 개의 차이는 사실 사람들은 그냥 같게 보고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생선을 파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알리치는 이렇게 캔에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을 오일에다가 절인 캔이나 이런 병에 넣어서 절인 멸치를 이제 알리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엔초비라고 하죠. 알리치라고 하고 아치우게는 이제 멸치를 소금에 절인 거를 아치우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이태리 사람들도 거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초비로 이제 제가 오늘 파스타를 만들 건데 그 엔초비는 소금과 오일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1인 그 기준에 해서 엔초비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엔초비 파스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일단 만들기 전에 이제 재료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 후추는 이제 가장 뭐 보편적으로 어느 파스타나 필요한 거고, 오늘은 제가 독특하게 이제 올리브유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페페론치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엔초비 파스타가 거의 실제 이제 만들 때 우리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 마늘하고 그다음에 올리브를 넣고 이렇게 하는 파스타인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더 맵게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가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페페론치노라 해서 이렇게 고추를 넣고도 이렇게 파스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에 엔초비를 넣고 이제 파스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초비 파스타인데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만드는 거에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 그래 고추가 들어간 페페론치노. 원래는 이 고추를 잘라서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고추가 이렇게 페페론치노가 이렇게 그 올리오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절여져서 이제 액기스화된 조금 매운 올리브유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파슬리를 준비했고, 요거는 장식으로 제가 이제 키우는 바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엔초비 파스타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알리오 올리오 하듯이 이제 아까 그 준비된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을 넣습니다. 고추는 아까 그 올리브유에 들어있던 페페론치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이제 구워주면 됩니다. 마늘이 이렇게 노릇해지면은 준비된 엔초비에 한 마리 큰걸 넣으면 되거든요. 한 마리 넣고 이렇게 하면 엔초비가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기름에. 기름에 엔초비가 녹거든요. 불은 좀 낮은 불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하듯이 하기 때문에 다른 파스타 만들 때보다 올리브유를 조금 더좀 많이 조금 구워줍니다. 이렇게 엔초비가 이제 녹았거든요. 녹아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주 이제 많이 녹아서 이제 소스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소스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삶아지면은 이렇게 이제 알리치, 그러니까 엔초비가 녹은 이 소스에 이렇게 살짝 비벼주시면 되거든요. 느낌은 거의 알리오 올리오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낌은 알리오 올리오의 그런 느낌이거든요.